우리 엄마가 다 내 마음을 녹용. 야, 진짜 기발하다. 네, 안녕하세요. 1호 이몸으로 등장한 이동욱입니다. 이게 1회예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왜 제가 1회죠? 아, 제가 구묘전에서 이현 역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진짜 보고 싶어? 내가 사는 세상. 저희 드라마 영상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직접 확인을 하고 제가 댓글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류나님께서 연하 저칼로리 민초 먹지마. 가벼워져서 하늘로 날아가면 어떡해. 천사까지 되어 못 읽겠습니다. 나의 또 다른 존버가 성공하지 못하는 순간이라고. 무슨 소리죠 이게. 예. 댓글은 안 달아도 될 것 같아요.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아 언니에다가 동욱 오빠, 김범 오빠까지 그냥 완벽해요. 완벽. 동욱 오빠는 드라마마다 캐릭터가 사슴 같네요. 내 마음을 녹용. 야, 진짜 기발하다. 흑흑, 그냥 너무 사랑해요. 뭐 40이 이렇게 잘생겼대. 나 진짜 오빠 너무 좋다. 좀만 한 20년만 더 일찍 태어날걸. 그러면 오빠랑 나이 차 15살밖에. 그 지금 15살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댓글을 진짜 이만큼을 달아주셨어요. 엄청 많이. 지금 못 읽어요. 죄송해요. 손정현님께서 오빠 진짜 왜 그래요? 왜 사람 심장을 가만히 안 놔둬요? 저승희의 문조에 그런데 이번엔 구미호요? 이거 안 보면 누구 손해다? 내 손해다. 이거야 오빠가 구미호라면 제 간도 빼드릴 수 있다. 다 가져가 제발. 기절해서 7일에 늦을 거니까 오빠가 댓글 달아줄 거라 믿어요. 제가 댓글 달겠습니다. 7일입니다. 일어나세요. 예, 달았고요. 자, 이렇게 쭉 또 댓글을 보겠습니다. 예, 진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네요. 와, 이동욱 진짜 구미호랑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이동욱 인성도 대박. 이 작품 통해서 보아랑 범이가 더 잘 되도록 돕고 싶대. 멋지다. 우리 엄마가 다. 감사합니다. 예. 오빠 지방간 안 좋아하신다고요? 나 지방간 있다? 그딴 거 안 먹거든? 여기 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 없지? 단에 민트 초코 토핑한 채로 얌전하게 씌워주세요. 기다릴게요. 저 이날만을 위해서 오빠 캐스팅 뜬 지난 12월 10일부터 9개월 동안 술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간 건강 잘 챙기셨네요. 오늘 한 잔 하세요. 키 크니까 액션도 시원하게 너무 잘한다. 감사합니다. 액션 신경 좀 썼습니다. 기존의 액션과는 다르게 판타지스럽게 찍어보려고 노력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야 동욱 오빠 미모 거품이네요 라고 시비를 걸어주시다가 갑자기 언빌리버블이라고 미모 미쳤고요. 여자 구미호도 매력적인데 심지어 남자 구미호고 거기다 이동욱이라니 진짜 미쳤다. 오빠 진짜 완전 사랑해요. 민트초코 오늘부터 최애픽. 민초는 사랑이죠. 달콤함과 청량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매력이 아닐까. 감각적이고 프레쉬한 컬러부터 입안을 감도는 상쾌함과 달달함의 이상적인 조합. 여기에 매력적인 향을 가졌죠. 민트초코 완전 사랑합니다. 치약 맛이랑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치약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르긴 해요. 당신이 민트초코를 외치는 순간 그 순간 나의 장래희망은 민트초코로 바뀌었습니다. 영원인데 사가시겠어요 손님? 괜찮아요. 넣어두세요. 이 정도면 코믹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드라마가 뭐 하이라이트나 예고만 보고 좀 무서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멜로가 한 60 정도 되고요. 액션이 한 30, 코믹이 한 10 정도. 무섭진 않아요. 네, 재밌고 코믹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 역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뚜렷한 본인만의 확고한 컬러를 구축해 나가고 항상 달콤 상쾌한 민트초코 같은 매력의 이상적인 조화, 여기에 뛰어난 연기력을 지닌 이동욱이라는 배우를 항상 응원하며 지지합니다. 이동욱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우리 채널 홍보해도 좋겠네. 오빠 얼굴은 TVN이야. 즐거움의 시작이니까. 아, TVN 많이 사랑해 주세요. N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이게 좀 재밌는 드립이 바로 생각이 나야 되는데 참. 아 여기는 또 저희 새 배우에 대해서 다 칭찬을. 아니 진심 조보와 지은 니은 이쁘고 이동국은 나이 먹을수록 왜 저리 잘생김. 김범은 꽃남 때랑 달라진 게 없음. F4 중 원픽이었는데 라고 김범 씨께 전해드릴게요. 예, 아 구미호랑 잘 어울린다, 찰떡이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스. 내가 사는 세상. 뭐 갑자기 예스 오노를 시간이 다 된 것 같죠? 아 일단은 엄청 기발하세요. 뭐 아까 뭐 사슴이다, 녹용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굉장한 진짜 아이디어들이다. 배우고 싶다로 할 정도로 팬들 또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재밌게 이렇게 기발하게 댓글을 달아드릴 텐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뭐 예, 최대한 열심히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베스트 댓글이요. 너무 많이 봤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아 베스트 댓글은 그 아까 저랑 범희 씨랑 보아 씨 셋 다 칭찬해 주신 분 없고 어디 갔지? 아 지금은 10분이 상관없죠? 아 예, 예. 좀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닉네임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님께서 달아주신 그 저와 또 보아 배우와 범희 배우 셋 모두를 칭찬해 주신 분께 오늘의 베스트 댓글을 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들 스태프들 모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즐겨주세요 라고 달았습니다. 많이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물론 그 제가 이 드라마에 타이틀로를 맡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 보아씨, 범희씨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배우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동료 배우들과 함께 칭찬해 주신 분께 오늘 이몸등장 1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남자 구미호라는 예, 독특하고 신선한 설정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갑니다. 그 부분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드라마를 보시는 동안만큼은 판타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셔서 현실을 잠깐 잊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몸 등장 1회를 제가 영광스럽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미호전 많은 기대와 시청,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몸은 이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